저번 방송에 나나 왔었던. 네. 그 예, 예. 지난 그죠. 지난번 예. 예. 나나랑 동갑이죠. 네, 맞아요. 2001년생이에요. 01즈. 이번 수능도 시험 삼아 풀어보셨어요? 네? 이번 시험도 수능도 시험 삼아 풀어보셨어요? 제가요? 네. 아니요? 네. 취미로 막 그걸 풀어보지 않아요? 네? 수능을요? 아마 천재돌. 아이 아마 천재. 아 그런 건 안 하시고. 네. 그쪽은 아니고. 네, 제가 제 수능도 첫 번째 장만 좀 했고. 아, 그러시구나. 너무 어려워가지고. 일찍 켰습니다. 일찍 오셨어요. 제가 선배님보다 일찍 왔어요. 아니, 와 계신 거 보고 차에서 좀 대기하다가. 저는 김수윤의 대입니다. 아니 팬들이랑 인사하시는 거 보고 차에서. 아 정말요? 아 그럼요. 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먼저 들어가시게. 오케이 그런 걸로.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하필은 베텐의 벌칙 당첨. 다른 멤버들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멤버들 숙소에 있어요. 아 숙소에 있어요? 집에도 네. 안 보내요? 아, 네 집에 딱히 스케줄. 크리스마스 없고. 휴가 뭐 이런 거 없이. 어, 네 그런 건 크리스마스 휴가는 딱히 없어요. 와. 설날은 있죠. 설날만 보내고. 추석 약간 이런. 마지막 날은요? 마지막 날은 지금까지는 멤버들 다 같이 보냈어요. 아 그래요? 네. 와 세네. 근데 네 그랬어요. 이거 지금 채팅창에 뭐가 분할이 돼 있나 보네? 네 이거 아~ 지난주에 한번 개편을 했다고 하거든요. 업데이트를. 그래가지고 채팅치기가 조금. 오늘 수윤이 지혜의 옷이. 유튜브랑 모바일이랑 PC랑 분리되어 있는 거야? 세 개가? 아, 채팅창이 세 개예요? 지금 하나만 보이는 거. 여기 건 있습니다. 거기 건 통합입니다. 여기. 이건 통합이야? 네. 유튜브 통합은 아니고 카카오에서 방송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서로를 못 보는 거지, 근데. 통합으로 못 보는 거지. 모바일로 들어왔는데. 배영 바보 봤고요. 다 보여요. 우와 너무 이쁘다 봤고요. 고마워요. 옆에 토끼가 예쁘네요 봤고요. 돼지 봤고요. 근데 나는 없는 게 오빠 보이네. 나는 뭐? 응? 그게 PC 버전이네. 그래. 안녕. 서울 클라스님 보입니다. 바바리 코트 캐시미입니다. 저게 보이네. 그치 이게 안 보이는데, 그치? 모바일? 네, 모바일이 제 거. 방금 모바일이라고 하신 분
보였는데. 피씨는 계세요? 피씨? 피씨 피씨가 안 보이는 것 같아 오히려. 모바일만 있는 것 같아. PC가 없는 것 같아. 그지? 여기 피치만 보이는 것 같은데? 어? 너는 왜? 나는 왜 꼼짝을 못 했지? 카카오가 왜 갑자기 치지직 그거에 맞춰가지고 뭔가 이상한 변화를 하는 건가? 이상한 변화가 돼버린 건가? 그 멤버들은 뭐 이렇게 어제도 그러면 숙소에 있었던 거예요? 네. 숙소에서 다들. 파티하고. 아, 저희 파티는 딱히 안 해요. 아. 왜 이렇게 썰렁해요? 왜? 뭐 케이크도 안 해요? 네, 딱히 각자 맨날... 방에 있어요 그냥? 아니요 그냥 뭐 약속 갔다 오는 멤버들은 갔다 아 외출은 돼요? 네, 아 그럼요 아, 못 나가는 줄 알았네. 원래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희 연차가 있는데 오늘도 그러면 외출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아 근데 왜 집에 못 가요? 집에 갔다 와도 되죠? 네 그죠 갔다 와도 되는데 딱히 막 잠은 자러 와야 돼요? 네네. 귀가 시간 요것만 지키면 오빠 케이크 했나 보죠? 어? 케이크. 우와 진짜요? 스초생 먹었지. 우와 스초생. 저는 이가 PC. 어 그러네. 예상치 못한 케이크예요. 끝났겠다. 스초생 안 드셨어요? 올겨울인 스초생이죠. 뭐 있어요? 어이가 없네 진짜. 투썸 스초생. 아니 PPL 있는 거예요? 아 아니에요? 뭔지 모르세요? 네. 스트로베리 초코 생크림. 아 그건 알, 아이 그건 알죠. 네. 그건 아는데. 네. 홀케이크 드셨어요? 아 그럼요. 와 진짜요? 네. 너무 많죠. 조화 케이크 혼자 사 먹게 했어요. 너무 많아서. 왜 역겹다죠 여러분? 케이크 먹으면 안 됩니까? 줄임말 킹 받네. 아니, 거기 스초생이라고 써 있어요. 투썸 가면 스트로베리 초코 생크림이라고 안 써 있습니다. 가보지도 않았구만. 홍삼이나 먹어? 누가 크리스마스에 홍삼을 먹어? 홍삼이나. 근데 그건 있었다. 맛있어요. 스초생 맛있어요. 그건 있었다. 스초생 하나 주세요. 이렇게 아메리카노 하나랑 스초생 주세요. 그랬더니 결제 이렇게 한 다음에 조각 케이크로 결제했어. 그래가지고 아니 통으로 달라고요. 야 그러면서 아 가져가세요 뭐를 왜? 어 스토생 홀 드셔 보셨죠? 그럼요. 네. 스토생은 많이 먹죠. 윤경이가 사달라고 했다고? 윤경이가 방송 보고 있나 본데요? 아 지금 뭐 또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 있나 보네요. PC도 PC랑 모바일 저희 창을 지금 두 개 열고 보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또 두 개 같이 봐. 아 이건 아이디가 안 보이네. 네 나도 그. 네 보입니다. 네 그 질래. 성함이. 어 닫아버렸다. 해골찡님 보입니다. 요거 되고 하나 잘못 눌렀다. 구버잼 어 구버잼 나도 봤는데 네 카톡 아직 안 해봤는데 이순재 이거 보임? 이라고 쓰신 하트 피터 오케이. 아 두 개 불편하지 않아요? 여덟 개 한 번만 인경이가 보고 있어요 방송. 아 이거 뭐예요? 저희 방송 보고 있어요. 어디다?
임경... 스토리에 올리신 거예요? 아니요. 카톡 저한테 카톡. 아, 카톡 보내신 거예요? 네. 어. 올 때 스토생이네. 니와. 사갈게. 열려 있으면 투썸 열려 있으면.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네. 아이디 여러 개로 한 10시쯤에 열려 있겠죠? 11시까지예요. 아, 오케이. 네. 사갈게, 임경아. 또 뭐? 뭐 사가? 올 때 붕어빵도 사오라고. 붕어빵이? 붕어빵 요즘에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있으면. 붕어빵은 찾기 어렵네. 아 이게 다 각각이야? 수초생은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번에. 죽임말도 풍겁고. 케이크 먹은 아니 케이크에 그렇게 써 있다고. 케이크 먹은 것도 킹받아요. 벌써 세 개째 먹었는데. 너무 웃기네. 아 모바일은 되게 느리고 천천히. 윤현이가 팬케이크 먹고 싶다고. 수초생이 개척이라고? 여러 가지 감정으로 여러 가지 감정으로 들리시나 보네. 수초생. 수초생. 왜 열받지? 수초생. 감초나 감초사탕이나 먹으라고? 스시초밥 생연어? 수초생. 왜 이렇게 화가 났어? 25일 밤 되니까 아주 그냥 다들 독이 바짝 올라가지고. 캡틴큐 먹고 이제 일어나는 분들 있죠? 미리 깬 분들. 내일 일어나려고 그랬다가 지금 깨가지고. 아이고 어떡해. 골 아픈 분들. 캡틴큐 모르시죠? 네. 약인가? 독한 옛날 양주인데 그걸 양주. 먹으면 보통 이틀을 잔다 뭐 이렇게 아~ 밈이 있었어요. 오프닝부터 갈까요? 12월 26일 화요일 오프닝입니다. 1. 숙보 2023년 연말 결산. 올해의 단어는 알파벳 T. 만났다 하면 MBTI 확인하느라 바빴던 한 해.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26일 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트와이스의 TT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2023년 연말 결산 올해의 단어는 알파벳 T. 만났다 하면 MBTI 확인하느라 바빴던 한 해였습니다. 2023년이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요맘때 많이 뽑는 올해의 단어인데 그중 하나가 알파벳 T였습니다. MBTI 열풍이 여전했는데 16가지 성격 유행 중에 T 밈이 많이 돌았습니다. 사진 찍을 때 손으로 하트 대신에 T자를 만들기도 하고 T가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못한다는 뜻으로 통하면서 너 T야? 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어요. 여러 성격 유행 중에 유독 T 관련 밈이 많은 이유로는 코로나가 풀리면서 남들과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관계성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나름 냉정한 T 성향을 좀 안 좋게 보면서 이런 밈들이 나온 건데 T가 뭐 문제 있습니까? T 성향인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본다. 그리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성향이 강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제가 T를 이렇게 변호하는 건 제가 T라서가 아닙니다. 저는 F인데요. 근데 이제 T들이 너무 박해받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T들에게 공감을 하면서. 예. 자,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하는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하는 날이고요. 연말까지만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 하려고 했는데 1월에 제가 아시안컵 출장에 좀 끼면서 한 달 정도 시간을 비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하는 대충 결정 코너는 당분간 계속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로켓펀치 수윤 씨랑 함께 하는데요. 저랑 수윤 씨가 합을 맞춰서 대충 결정해드릴 선택이 필요한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화요일 대충 결정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베테는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TV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접속하시면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 편한 걸로 골라보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야, 방송이 종료되는데 살리신 거예요? 야, 역시 천재. 이거 역시, 계속 나가고 있었나요? 카카오. 네, 나가고 있는데 화면이 죽어가지고. 아~ 그래서 제작진한테 좀 보라고 했더니 아무도 안 보고 있는 거야. DJ를. 어? DJ가 무슨 공경에 처해 있는지 아무도 안 보고 지들 할 일만 하고. 수윤 씨가 살려줬네. 네, 새로 고치하면서. 아, 또. 안녕하세요. 역시 이과 올림피아드 출신. 배성재 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유선으로 해야 되나? 정신 차려. 공기가 무거워 보인다는데. 와이파이가 안 좋아. 5 누르면 되나? 아.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연말에 가요 대전을 볼지 연기 대상을 볼지 연예 대상을 볼지 아니면 보신각 현장 중계를 볼지 이러한 소소한 고민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다면 대충 결정하는 대결 남녀가 합을 맞춰 대충 결정해 드립니다.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로켓펀치, 소녀리버스, 퀸덤퍼즐까지 1인 3팀 역할을 하면서 올해 아주 바쁘게 활동한 분입니다. 로켓펀치 수윤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로켓펀치 수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수윤 씨 오랜만입니다. 네. 예,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아, 지난 3월에 더잡 퀴즈쇼 나와서 지혜 씨랑 문제를 열심히 풀고 가셨는데. 아, 네. 아,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상 출신. 아. 그때는 이력도 공개하셨고. 네. 아, 이렇게 크리스마스 기간에 베텐에 벌칙처럼 오셨네요. 아니에요. 벌칙. 조금? 조금? 그렇긴 하죠.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예. 오히려 좋아요. 그런가요? 네. 아, 참 죄송하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그동안 또 베텐에 멤버들이랑 나오거나 뭐 지혜 씨랑 같이 나오거나 하셨는데 이렇게 네. 단독으로. 맞아요. 단독 벌칙을 또. 크리스마스의 악몽, 그렇죠? 아, 네. 어떤 느낌이셨어요? 베텐 스케줄이 들어왔을 때. 아, 근데 혼자 한다고 들어가지고 예, 예. 사실 저 지혜 언니 있는 줄 알았거든요. 예, 예. 근데 저 혼자 한다라서 조금 긴장. 당황스러웠다. 네, 깜짝 놀랐어요. 왜지? 그래요.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예. 자, 횡령이라도 했니? 라고 하시면 좋고. 이 정도면 혼자 나올 만하다. 자, 그나저나 베텐 인별그램에 네. 수윤 씨가 직접 댓글도 남기셨어요. 네, 맞아요. 예. 그렇군요. 수 이거 어떻게 있는 거지? X가 하나 있었어. SUYXNUN 선물 선물이라고. 네. 이 선물을 달라는 거야, 아니면 본인이 선물이라는 아, 선물 드리겠다고. 드리겠다. 네. 내가 선물이다. 네, 선물을 드릴 예,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SNS에 댓글도 남길 수 있게 이번에 개인 SNS도 만드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만들었어요. 아직 파란 딱지는 이제 붙기 전인데. 네. 그럼 어떤 것들 올리실 건가요? 아, 저는 활동, 스케줄 할 때 찍은 사진들도 많이 올리고, 예. 약간 일상 사진들을 많이 올려요. 뭔가 일상. 감성 담아가지고 요즘에 피드 맞추는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개인 사진으로? 네. 뭔가 스케줄도 하고, 그냥 진짜 일상으로? 그죠, 그죠. 사실 팬들이 그런 건 제일 좋아하겠죠, 그죠? 그죠. 일상 사진 궁금해 하니까. 맛집 같은 것도 혹시? 아, 맛집? 네, 가끔 올려요. 가끔? 네. 맛집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맛집 보시려고 제 인스타 보시는 거예요?
맛집은 항상 필요하거든요. 아 맞죠. 네네네. 많이 올릴게요. 자 얼마 전에 로켓펀치가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시상식에서 K-POP 스타상을 아~ 수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팬들에게 뭐 한 말씀 또 해주신다면 베테너를 위한 수상 소감이랄까? 네, 또 이 상이 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상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팬분들이 오랫동안 옆에 계셔주시고 또 지켜봐주시고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상이라서 저희는 언제나 우리 캐치들 베테너 선생님들 네, 많이 사랑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더 많이 드리고 싶어요. 활동 오래 하면서. 아 감사합니다. K-POP계의 황정민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뭐라고요? 네, 그래요. 베테너도 선생님이죠. 네, 예. 우리는 부끄럽나 봐 라고 하시고 아니야. 예. 왜 우리는 선생님들이냐. 아, 우린 가르친 게 없는데. 그렇죠. 나이대가 선생님들이에요. 다들. 네. 예. 자 그리고 이대호 선수랑 네. 어썸 오이소라는 부산 관련 콘텐츠도 찍으셨는데 맞습니다. 야, 잘 맞으셨나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그때 처음 뵙는 거여가지고 긴장을 예. 되게 많이 했는데 거대하시죠? 네 깜짝 놀랐어요. 계속 이렇게 진짜 거인이 나타났죠? 네. 네. 근데 약간 되게 재밌기도 하고 되게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딸이랑 같이 놀러온 느낌으로 예. 촬영을 계속 해주셔가지고 저도 편하게 예. 촬영하고 또 많이 배웠어요. 부산에 대해서. 제가 부산에 진짜 오랜만에 가는 거였어가지고 너무 재밌게 촬영했어요. 부산 뭐에 대해서 제일 좀 인상적이었나요? 아, 그 우선 부산 국밥이 맛있다. 아 국밥? 네, 점심시간에 그 개인적인 맛집에 데려가 주셨는데 부산의 자매국밥? 자매국밥? 네. 자매국밥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를 갔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무슨 돼지국밥 계열인가요? 네. 돼지국밥인데 섞어국밥도 있어가지고 쓱가국밥? 네. 예. 이제 뭐 내장이랑 내장류랑 뭐 여러 가지 다 섞여있고 또 수육이랑 순대 이런 것도 다 시켜가지고 이야. 아 근데 수육이 진짜 맛돌이였어요. 맛돌이?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멤버들한테 자랑을 아주 이야. 야무지게 요건 찐인가 보다. 네, 진짜. 이거 진짜 맛있어요. 바로 부산 가야겠네요, 진짜. 갔어요. 그래요. 뭐라고요? 아, 사투리도 좀 그랬어요. 좀 해보세요. 마, 치아라. 오, 면전에 대고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 이거밖에 안 배웠는데. 아, 마, 치아라. 예. 점! 이런 거 배웠어요. 핵심적인 거 배우셨네. 그죠? 예. 그 크리스마스도 있고 이제 연말도 있고 그런데 네. 연말 연초 뭐 이렇게 계획 같은 거는 어떻게 되시나요? 우선 베텐과 또 함께 할 것 같고 네네. 또 연말이어서 밀린 약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많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또 중학교 동창 친구들 만나기로 해가지고 예. 또 내일 훠궈를 먹으러 가거든요. 아하. 어허. 약간 이런 약속들이 많이 있어요. 또 킹덤퍼즐 예. 했던 친구들도 많이 만나기로 해가지고 약간 이런 약속들이 많이 있는 베텐과 함께하는 베텐도 하나 끼워주셨고 야 연예인들이 모임하면 어디서 만나나요 보통? 근데 진짜 평범해요. 그냥 뭐 홍대도 가고 뭐 가로수길, 건대 야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야 허거 뭐 어느 집인지 좀 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네 리뷰 좀 해주세요. 네 인스타에 올릴게요. 네 2023년은 수윤 씨에게 어떤 한 해였나요? 한 줄 요약 되나요? 한 줄 요약 예 새롭고 빡셌다. 아직 부산에서 못 빠져나오셨네. 빡셌나? 네 빡셌죠. 예. 아, 새롭고 힘들었다. 되게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예예. 올해. 그래가지고, 도전도 하고, 그러니까 서바이벌, 예예. 출연도 하고, 앨범도 내고, 또 라디오랑 개인적인 스케줄도 되게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또 개인적인 뭔가 발굴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성장도. 발굴도? 예. 네. 아. 되게 재밌고, 근데 또 바쁘면은 그런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또 박싱데이여서 굉장히 빡빡하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날이거든요. 26일이 축구계에서 아 진짜요? 못 들어보셨죠? 네. 그 영국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제 24일은 이브, 네. 25일은 크리스마스, 26일은 박싱데이라 그래가지고 박싱데이 그래서 박싱. 이제 축구를 엄청 빡빡하게 해요. 아 빡.
경기를요? 예. 아, 진짜요? 선수들 죽어나요. 예. 그야말로 빡 찡데이예요. 예. 그런 의미로 한국에서도 써요. 예. 그런 의미로 쓰신 걸로. 아, 빡싱. 네, 맞습니다. 네. 예. 수윤 씨의 2023년은 빡싱 데이였다. 빡싱 이어였다. 빡싱 이어. 아, 새빡. 예. 예. 네. 아, 오랜만에. 아, 근데 사실 연예인이 새빡만큼 좋은 게 어딨겠습니까? 맞죠, 그죠? 진짜. 근데 그래서 오히려 행복했어요. 그러니까요. 팬분들 많이 만날 수 있어가지고. 예. 내년도 꼭 새빡. 네, 내년도 새빡 하고 싶어요. 더 새빡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 오랜만에 수윤 씨에게 또 반기는 문자들. 플라스틱 컵, 썸 리틀 와인. 네. 일단 대충 봐도 빅이벤트 패키지. 동윤48님. 지원 나나 수윤까지 스페셜 게스트 라인업 좋고요. 감사합니다. 찐찐 오오님, 자랑스러운 베텐의 딸 김수윤 파이팅. 저 딸인가요? 우리 딸인가요? 왜 쓱 호적에 갖다 붙이죠? 족보에다가 쓱 그냥 심어버리네요. 예, 해피 2845님, 비주얼만큼이나 성격도 시원시원한 수윤이라 고민 없이 팍팍 결정해줄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아, 기대해주세요. 어떤 성격이에요? 이렇게 고민 같은 걸 친구들이 얘기하거나. 아, 뭐 그러면 그냥 되게 고민 안 하고 얘기해주는 것 같아요. 되게 현실적으로. 뭐 감정적으로 우선 공감을 해주. 아, 진짜 힘들었겠다. 근데 그거는 아니지 않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 MBTI가 ISFJ라고 하시죠? 네, 맞아요. 예. 이게 진짜 MBTI 중에 가장 좀 무해한 성격, 그죠? 아, 아, 근데 다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착하다고. 근데 좀 유해한가요? 유독한가요? 근데 저는 착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사실. 그래요? 나 착한가 싶은데. 착하다고 얘기를 해줘서 그런 면도 있나 보다. 난 착하지 않다. 아, 난, 그렇게까지 착한 것 같... 네. 세계로 보면은... 나 못됐다. 네, 살짝. 그래요. 아, 수윤이는 킹받게 잘한다라고.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나쁜 여자 스타일? 아, 그죠. 어허. 약간 매력 있잖아요. 맹독슌. 맹독슌. 예. 그런 사람들이 되게 엄청 착하다고. 아, 그럼? 예. 아, 그러면 그 ISFJ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합이 살짝 T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죠? 네, 맞아요. 그쵸. 저도 INFJ거든요. 이게 약간 T 같은 느낌을 주는 F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좀 받아요. 정말 아무도 공감 못 하고 계세요. 왜냐면 똑똑한 F거든요.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라치지마 돼지야라고 하신 분 있고 T호소인이라고 하신 분 있고 역지마라 돼지야 F라이팅 적당히 해라 뭐라는 거야. 아, 진짜. 악플이 너무 쏟아지네요. 진짜 도대체 수초생에 뭘 탄 거냐. 예. 배태운 것 같아. 개콘이 또 망하겠느라고 하신 분 있고. 아이고. 예. ISFJ가 진짜 약간 T같은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저희 팀에 ISFJ가 저 포함 3명이어가지고 아 누구누구죠? 수윤, 윤경, 다현이 ISFJ예요. 근데 걔네 말하는 거 보면 예. 또 가끔 티 같기도 하고 걔네도 저한테 티 같다고 가끔 얘기도 해요. 그쵸. 네. 숙명입니다. ISFJ랑 네, 같아요. INFJ의 상진애님 이번에 수윤이도 나나처럼 베텐 출연권 받아서 아무 때나 베텐 기스패스 줬으면 좋겠다. 아, 나나가 네. 이걸 받아왔구나. 네, 10번 그 맞으면 베텐 출연권 애니타임 프리패스권이 있거든요. 아, 선배님이랑 10번 맞으면요? 네, 그러면 뭐 아예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트레이닝 입고 슬리퍼 끌고 와가지고 온에어 켜져 있어도 문 열고 들어와서 아, 네. 진짜요? 제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아, 오늘 좀 심심한데 갈까? 이러면 와도 그렇죠. 아, 예. 오. 예. 오늘 갈게요. 그러고 그냥 아, 문자 통보한 다음에 그럼 제가 아, 좋은데요? 제가 비켜드립니다. 아, 진짜요? 네. 좋다. 나나랑 시간 맞춰서 와야겠다. 그러면. 같이 안 오셔도 돼요. 같이 두 분이 써버리시면 이분들이 실망하실 거예요. 아, 그런가? 예. 따로 쓰시는 게 좋겠죠. 오케이. 자,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스페셜 게스트 수윤 씨랑 함께 할 거고요. 이 코너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윤 씨가 소개해주세요. 네, 아주 사소한데 은근 단번에 결정하기 힘든 고민들. 저희 둘이 합을 맞춰 대신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사연을 읽고 저랑 베디가 하나, 둘, 셋 해서 둘 중 하나를 픽할 건데요. 저희 둘 의견이 5번 이상 맞으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랜덤으로 뽑아서 맞은 숫자만큼 선물을 드리고요. 저희 둘의 의견이 7번 이상 맞으면 끝곡으로 로켓펀치 노래가 선곡됩니다. 저희 둘의 의견이 10번 이상 맞거나 퍼펙트로 다 맞으면 청취자 선물도 드리고 로켓펀치 노래도 듣고 저에게는 아무 때나 배텐에 출연 가능한 배텐 출연권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또 벌칙일 수도 있긴 한데. 아니에요. 예. 자, 어쨌든 단번에 결정을 또 잘하시는 편이라고 했고. 네. 좀 내가 그래도 갈팡질팡하고 우유부단한 느낌을 주는 분야가 있나요, 혹시? 아, 요, 분야. 요건 내가 못 정한다. 뭐 메뉴라든가. 아, 약간 그건 있어요. 약속을 가잖아요. 네. 만약에 뭐 선배님이랑 저랑 밥을 먹으러 간다. 그러면은 제가 의견을 얘기했을 때 안 좋아할까봐 조금 고민하는 편이에요, 그럴 때. 아, 근데 좀... 선배님이 이렇게 보기를 주면은 예. 그 중에선 잘 고르는 편. 아, 그런 식으로? 네. 약간 그러니까 윗사람들에 대한 그것 때문에? 아, 그냥 상대방의. 상대방의. 네, 상대방의, 상대방의 이걸 좋아할까? 네, 상대방의 의견 주는 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네네네. 눈치 보다가 약간. 예. 네, 살짝 눈치. 그럴 수 있죠. 그럼 배려가 이제 너무 지나치다라고도 볼 수 있고. 조금. 예. 자, 그리고 요런 결정 단번에 가능? 둘 중 하나만 가야 된다. 배텐 출연 대 울림 가족인 권은비의 영스 출연. 예. 아, 동시 요청이 왔어요. 이거는 동시 온 건가요? 예, 근데 이제 연속된 방송이기 때문에 아, 둘 다 나갈 수는 없습니다. 같은 날에. 아, 진짜요? 예. 신곡이 나왔어요. 아, 신곡이 나왔어요? 예. 자, 배텐이냐 영스냐. 하나, 어. 배텐, 영스. 하나, 둘, 셋! 배텐. 왜 배텐이에요? 선배님 옆에 계신데 어떻게 영스라고 해요? 아, 그런 식으로? 네. 안전한 선택. 알겠습니다. 아, 근데 어디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죠. 아, 그래요. 대답이 늦었다? 영스다. 이딴 게 아시아 최고 작가의 질문이냐. 자, 그러면 결정이 필요한 사연을 수윤 씨가 오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고민들이 와 있어요. 여러 개 있는 거. 네, 강성태님 거부터. 네. 강성태님께서 여태껏 아침은 거의 안 먹었는데요. 점심시간 전에 너무 허기져서 이제 아침에 챙겨 먹으려고요. 빵이나 시리얼을 먹을까요? 아니면 간단하게라도 밥을 먹을까요? 빵 vs 밥. 아침 식사를 거의 안 하시는 분. 네. 근데 이제 이제부터는 패턴을 바꾸려고 합니다. 아침 드세요? 저 아침을 잘 안 먹어요. 점심부터 그냥 드시는 네. 스타일? 네. 야식을 드시나요? 야식 안 먹습니다. 아, 야식 안 먹는데도 아침에 허기가 안 지시고? 허기는 지는데 약간 배불러서 몸이 무거운 게 기분이 안 좋아요. 난 되게 기분 좋은데. 안 되시구나. 아, 어려울 것 같은데. 배불러서 딱 그 무게중심 잡고 있는 느낌 되게 좋지 않나요? 아, 뭔가 딱 꽉 찬 느낌이 좀 그다지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와, 정반대네요, 그거는. 아, 어떡하지? 그렇군요. 네네네. 자, 어쨌든 아침을 챙겨 먹을 때 밥을 먹을 것이냐, 빵을 먹느냐. 자, 하나, 둘, 셋! 빵! 밥. 에헤이. 왜요? 왜 빵? 아, 처음부터 틀렸습니다. 예? 왜 빵? 밥을 먹으면 조금 그 반찬들이 한식이 약간 맵고 짠 것들이 많잖아요. 네. 저도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빵과 이제 그 커피 그리고 샐러드. 커피. 예, 그리고 좀 이렇게 그 버터. 예, 버터. 잼? 뭐 이런 잼. 것들로 저는 한 스타일입니다. 아, 근데 아침부터 밀가루를 먹으면 또 속이 안 좋아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통밀. 통밀. 예, 통밀. 예. 통밀을 또 생각을 못했네. 예, 그거랑 견과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아메리칸 스타일이시네요. 그렇죠. 컨티넨탈. 꼴값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근데 저는 옛날부터 저희 부모님이 빵을 많이 아침에 주셨어요. 밥하기가 귀찮으셨나 봐요. 예. 자, 벌써부터 하나 안 맞았습니다. 어떡하지? 아. 자,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김호범님께서 대리님이 제 막내 여동생을 소개시켜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네요. 제 여동생 성격이 진짜 별로거든요. 소개해드리고 대리님과 사이가 틀어지면 어쩌죠? 소개팅 주선 한다, 안 한다? 야, 친여동생을 대리님에게 이제 바로 윗 상사겠죠, 대리님이면? 네.
자, 소개를 하고 근데 이제 대리님 성격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여동생 성격을 동생, 걱정하는 거예요. 여동생. 자, 소개하고 대리님과 사이가 틀어지느냐. 소개팅 주선 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안 한다. 오! 다행이다, 맞아가지고. 아, 안 한다? 예. 네. 왜요? 이게 약간 회사 상사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미래에 그분과 사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약간 깊은 사이가 되면 좀 힘들지 않을까. 아, 그쵸. 약간 되게 멀리까지 생각을 해서. 사실 기본적으로 가족이랑 그 회사 사람이랑 엮이거나 소개하고 이런 거는 금기시 되는 거거든요. 네, 조금 힘들죠. 예, 그거는. 몇 배로 힘들거든요. 네, 관리하기가. 너무너무. 한쪽이 꼬이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네. 얽혀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건데 인과사는 구분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일단 조금 끌리는 건 여동생 성격이 진짜 별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럼 일단 대리에게 폭탄을 던질 수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단 굉장히 일타 쌍피의 효과는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끌리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안전하게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쵸, 그쵸. 예, 대리님을 퇴사시키고 여동생도 처리하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하지만 조금 위험하다. 네, 조금 예. 위험하다. 자. 버벌젠트의 굿모닝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대리님을 뭐 그렇게 싫어한다라고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그죠? 대리님과 사이가 틀어지면 어쩌죠? 보니까 네, 그러니까 사이가 아직까지 틀어진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진짜 사소한 고민들이 진짜 많아서 귀엽네. 결정했는데 보내신 것도 있지 않을까? 그쵸. 사실 뭐 저희 말 듣고 결정한다기보다 그쵸? 다 보내놓고 그냥 귀담아 듣지도 않으실 거예요. 정말? 그리고 이분들은 귀엽지 않아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가요? 이분들은 귀여울 리가 없어요. 2부 시작했습니다. 네. 해성재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스페셜 게스트 로켓펀치의 수윤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하나 맞고 하나 안 맞아서 1대1입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의 결정이 필요한 사연 또 볼까요? 네, 김혜정님께서 회식 날짜를 2주 전부터 잡았는데 갑자기 독감 걸렸다고 참여 인원이 절반 이상이 빠진다고 합니다. 회식이 내일인데 저도 그냥 가지 말까요? 아님 저라도 가서 팀장님한테 잘 보이고 점수 따고 올까요? 어, 간다 안 간다. 회식이 내일인데 절반 이상이 빠진다. 독감 걸렸다. 근데 이제 핑계대고 빠질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하죠. 그러게요. 다들 독감이니까. 그러게요. 빠져도 티는 안 날 것 같다. 자, 이거 빠지느냐 아니면 점수를 좀 따느냐. 자, 간다, 안 간다. 하나, 둘, 셋! 안 간다! 대박! 이게 오, 안 간다? 뭐 간다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왜요? 아, 뭔가 가실 것 같다고요. 왜요? 저 직장 생활을 되게 모험적으로 잘했을 것 같죠? 뭔가 회식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회식을 좋아할 것 같아요? 저를 띄엄띄엄 알고 계시네요. 저 회식을 되게 싫어합니다. 아, 정말요? 예, 전 직장 생활할 때 회식을 전혀 가지 않았어요. 어, 전원이 참여한다 그래도 저는 안 갔습니다. 아, 진짜요? 아. 예. 절반 이상이, 절반 이상이 빠졌다? 오, 오, 이건 뭐 갈 이유가 그죠. 1g도 없는 거죠. 갈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연락도 안 해도 돼요, 이런 거는. 저도 뭐 이유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안 가면 돼요. 물어보지도 않나요, 이런 건. 예. 그렇고요. 근데 뭐 좀 아깝긴 하죠. 왜냐면 회식이라는 것도 그 회사에서 예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1인당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어디 가서 좋은 거 먹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참여인은 절반이 빠졌다? 그럼 그게 1인당 돌아오는 그 예산이 2배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1인당 20만 원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비싼 걸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 그러네요. 예를 들면 이럴 때 바로 여기 갈비집을 했는데 취소하고 호텔 뷔페로 갈 수도 있어요. 아, 그러네요. 찬스로. 절반 이상이 없으면.
그런 일머리 있는 분이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도 갈 수도 있습니다. 호텔 뷔페는 불편한 게 없거든요. 그렇죠. 맞지. 예. 팀장님이 풀어갈 때 난 먹고 팀장님이 돌아올 때쯤 난 풀어가고 그럼 되죠. 아, 완전 예. 빗기게. 그렇죠. 자, 하여튼 두 개 맞았습니다. 와. 근데 안 간다는 왜 고르셨어요? 아, 저는 깃발려가지고. 아, 회식? 회식 같은, 네. 저는 회식 자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울림 회식 그렇게 불편한가요? 아, 근데 이게 진짜 네. 신기라고 해야 될지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데뷔하고 나서 회식을 못했어요. 코로나가 생겨서. 코로나가 와서. 회식을 한 번도 못했는데 지금까지 못 가봐가지고. 예, 예. 아직 어떤 분위기인지 잘 모르는데. 네네. 그럼 어떤 회식을 하신 거죠? 혹시 멤버들과의 회식? 아니면 아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아하. 같이 밥 먹는 자리. 아이이시긴 하니까 그죠? 아이 성향이니까. 힘들더라고요. 어허. 네. 누구의 누가 낀 회식이었을까요? 노코멘트.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가볼까요? 네. 5277님께서 여행가서 바다뷰에 비싸고 좋은 호텔을 잡고 식비를 좀 아낄까요? 아님 숙소를 저렴한 곳으로 잡고 맛있는 걸 많이 먹을까요? 두 분은 여행가면 숙소, 음식 중 어떤 걸 더 신경 쓰세요? 하셨습니다. 숙소 대 음식이네요. 좋은 숙소와 또 이제 음식, 뭐 좋은 데를 먹을 수 있는 네, 더 예산. 많이 먹느냐 그쵸, 그쵸. 약간 이런 거. 아, 저는 이거는 바로 답이 나와요? 네. 자, 숙소냐? 음식이냐? 둘 다 포기하기 어려운데. 하나, 둘, 셋! 숙소! 음식! 아. 진짜요? 대박. 전 완전 음식. 완전 음식이에요? 네. 숙소가 좀 후지더라도? 숙소는 그냥 잠만 자면 된다. 숙소에서 빈대가 나오면. 너무 극단적인가요? 빈대요? 잠시만요. 네. 빈대는 좀 쉽지 않은데? 빈대가 나와요?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아니고. 예. 네. 아, 그러니까 너무 특약 상황이 그랬네요. 음식을 왜 얘기를 하냐면 네네. 그 여행 간 지역에 또 맛있는 음식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음식들을 못 먹고 오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아. 사실 숙소들은 가가지고 그냥 밖에 나가서 많이 돌아다니고 오면은 숙소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고 잠들거든요. 약간 그래서 음식이 더 중요하다. 아 보통 이제 많이 돌아다니게 되기 때문에. 그죠 여행을 가면. 근데 찬물만 나온다. 아? 물이 찬물만 나와요. 실컷 돌아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래도 땀 뻘뻘 났는데 들어 씻으려고 그랬더니 찬물이 나와요.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아 저 진짜 뜨거운 물로 씻는 사람인데.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연락했는데 안 받아요. 아, 10시 이후에는 통화도 안 돼요. 진짜 최악이다. 아, 근데 그러면은... 아, 근데 전 그래도 음식. 물 끓여서라도 약간 따뜻한 거 만들어서. 아, 포트로 끓여서라도? 네, 커피 포트로 끓여서라도. 아, 네. 지져야 되겠다. 네, 그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찜질방 가도 되고, 그죠? 아, 그렇죠. 찜질방 가도 네, 되고. 알겠습니다. 자, 두 개 안 맞았어요. 아이고, 어떡하냐. 저는 숙소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왜요? 뷰가 좀 좋아야 되고 저는 먹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네. 여행 가서는 보통 걸어다니거든요. 많이. 아, 그죠. 네. 많이 걸어다니죠. 쭉 걸어다니면서 의외로 여행 가서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여행 가서는 좀 주워 먹는 스타일이고 길 가다가 그리고 커피를 오히려 많이 마시고 예. 그렇게 음식에 막 엄청 목매지 않습니다. 여행지 가서는. 예. 그렇군요. 예. 입맛, 입도 막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 그래가지고. 예. 자, 밥이 죄다 다 바퀴벌레라면? 어디 가? 밥이 바퀴벌레라고? 어디? 설국열차예요? 예, 자, 그러면 다음 것도. 네. 평평님께서 연말 기념 세일을 하길래 인터넷 쇼핑을 했어요. 만 원만 더 채우면 배송비가 무료인데 마침 살지 말지 고민했던 물건이 만 원 이상입니다. 이걸 사고 배송비를 아낄까요? 아니면 배송비 3천 원만 낼까요? 산다 안 산다? 라고 하셨는데 배송비 3천 원 이거 되게 아깝게 느껴지죠? 네.
아. 이게 또 배송비가 진짜 2,500원만 돼도 좀. 그렇죠. 배송비만큼 아깝게 느껴지는 게 없고. 배송비, 배달비. 그렇죠. 배달비가 막 요즘 5,000원 막 이렇게 뜰 때도 있거든요. 한 집 배달하고 그러면. 진짜 깜짝 놀라요. 자. 만 원만 더 채우면. 근데 또 아침 살지 말지 고민하던 물건이 만 원 이상이긴 하다. 네. 살지 말지 고민했던 거예요. 네. 자. 산다, 안 산다. 하나, 둘, 셋. 산다. 이건 굉장히 생활력 있는 대답이었어요. 저는. 그쵸. 진짜. 아, 저 평가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 평가받았네. 올림피아드로. 생활력 네. 높은 두 사람. 아, 근데 이거는 문제를 잘못 내신 것 같아요. 네, 너무 네. 딱 정해져 있는. 어, 방금 사고 싶어진 물건이 만 원 이상입니다. 뭐 이렇게 써 있었으면. 그죠, 그러면 안 사는. 그거 안 살 수도 있는 건데. 네. 살지 말지 고민했던 물건이 만 원 이상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문제를 잘못 내신 걸로. 예. 네. 그래요. 생활력은 좋다. 생활력 좋다. 어, 평가받았, 오랜만에 평가받았습니다. 오케이. 세 개 맞았습니다. 자, 갈 때 보라색 도장 찍고 가라고. 뭐, 네? 저보고 갈 때 보라색 도장 받으라고. 보라색 도장은 돼지가 받는 거 아닌가요? 자, 다음은요. 네, 다음 고드름님께서 새로 알바를 구했는데 같은 상가 1층에 제 전 남자친구 부모님이 하시는 카페가 있어요. 서로 얼굴을 아는 사이라서 마주치면 민망할 것 같은데 계속 여기서 알바를 할까요 말까요? 안 한다면 일주일 만에 다른 알바를 구해야 하거든요. 그냥 계속 여기서 알바를 한다 vs 안 한다. 전 남친 부모님이 하시는 카페. 뭐 부모님한테 인사를 예전에 드리지 않았더라도 전 남친이 들락날락 할 수는 있겠죠. 아, 그러네요. 그 부모님이 하시는 카페니까. 네. 아, 서로 얼굴을 아는 어느 사이일까라고 돼 있구나. 그러면 불편하겠네요, 진짜. 근데 그래도 자, 그냥 계속 여기서 알바한다 아니면 안 한다. 네. 하나, 둘, 셋. 한다. 하나. 뭐라고요? 경제력 있다? 네. 아, 이거는 해야 된다? 네. 아니, 아, 예.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 예. 전 남친이 뭔 상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알바라는 판도 이게 소문 되게 안 좋게 날 수 있어요. 네, 일주일만에 갑자기 맞아요. 그만두는데 이유도 타당치 않고 이 알바를 구하고 면접 보고 이런 것도 은근 품이 되는 건데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딜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같은 상가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출퇴근할 때만 잘 피하면 맞아요. 안 마주칩니다. 맞아요. 예. 평가 받으니까 되게 맞게 하고 싶네요. 이게 당근 효과가 있네. 되게 너무 좋았어요. 칭찬 받으니까 엄청 하고 싶네. 되게 경제력 있어 좋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련당하는 느낌. 4개 맞았습니다, 지금. 우와! 자, 오케이. 다음은요? 네. 다음은 조혜리님께서 전 안주로 마른 오징어를 자주 먹는데요. 두 분은 오징어를 마요네즈에 찍어 드시나요? 고추장에 찍어 드시나요? 오징어도 콩국수, 설탕, 소금처럼 은근 취향이 갈리더라고요. 마른 오징어 어디에 찍어 먹는지. 마요네즈 vs 고추장. 이거 좀 어려운데. 오징어를 마요네즈 찍냐, 고추장에 찍냐. 보통은 이제 어디 뭐 안주로 나오거나 낼 때 둘 다 소스로 주시죠. 네네네, 그죠. 근데 이게 주종에 따라 조금 다르지 않나요? 아, 어떻게 다르죠? 마요네즈는? 약간 마요네즈는 맥주. 맥주. 고추장은? 소주. 소주. 엄격하시네. 주장이 어떻게 되세요? 잘 몰라요. 아, 모르시고. 회식은 싫어하지만 주장은 모른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마요네즈, 고추장 둘 다 좋은데 근데 뭐... 이건 저희 취향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마요네즈냐 고추장이냐. 하나, 둘, 셋. 고추장. 마요네즈. 평가 좀 해주시겠어요? 약간 소주파신가 봐요. 아, 저는 맥주파인데. 진짜요? 네.
맥주에 오징어 고추장 괜찮으세요? 네. 우와. 어, 야단 맞는 느낌이네. 먹을 줄 모른다고. 아 근데 약간 이게 근데 또 짠기 때문에 맥주랑 먹으면 또 맞을 수도 있겠네요. 어 그렇죠. 짭조름한 느낌과 그러니까 약간 마요네즈는 느끼한 느낌도 있고. 네네네. 그렇죠? 어 먹을 줄 모른다. 아니에요. 혹평당하는 느낌. 어허. 마달못이다. 마달못. 마달못인지 아닌지는 제가 한번 먹어보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예, 예. 네 개 맞고 세 개 안 맞은 상태. 또 한번 볼까요? 아쉽다. 네. 또 8712님께서 몇 주 동안 야근을 하다가 하루 쉬게 됐습니다. 그동안 정리를 못해서 집이 엉망진창인데 청소하고 집에 있을까요? 아님 일단 집안일은 좀 미루고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놀고 올까요? 청소와 친구 만나기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요? 야근만 하면 집이 엉망되죠. 그죠. 근데 이제 집안일 미루고 좀 그래도 못 쉬었는데 친구들 만나고 올까? 아니면 청소를 그래도 말끔하게 해서 정리를 하느냐? 네. 자, 청소냐? 친구냐? 하나, 둘, 셋! 청소! 대박! 일단 다섯 개 맞아서 다행이다. 청취자분들께 선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다행이다! 예. 아, 청소? 청소 네. 먼저 한다? 네. 약간 일을 계속해서 체력도 없고 힘든데 네네. 친구들을 만나서 그렇게 재밌게 놀고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아. 그리고 또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집이 엉망이면은 신적으로 조금 힘든 것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 멘탈 회복이 필요한데 그죠, 그죠. 집이 엉망이면 이게 돌아오지가 않거든요. 네, 맞아요. 집안을 일단 정리하는 것부터가 사실 멘탈 회복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 예. 칭찬해 주실 거 없나요? 아, 대단해요. 칭찬해요. 보라색 도장. 그래요. 자, 다음 노성민님. 네, 다음 노성민님께서 12월 31일에 친한 친구네 아기 돌잔치를 한다는데 가야 할까요? 아니면 돈 봉투만 줄까요? 연말이라 차도 막히고 가족들이랑 시간도 보내야 하는데 돌잔치를 가는 게 맞을까요? 친한 친구네 아기 돌잔치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간다? 네. 왜 가요? 친한 친구 아기 돌잔치는 이때뿐이잖아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은 예. 가서 이제 돌잔치 축하 아기 생일 축하해주고 이제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 내년에 또 같이 보내도 되니까 약간 이런 생각. 저 뭐 사이코패스라고 하시면 돌잔치 안 간다고 사이코패스입니까? 아니 12월 31일이면 좀 안 갈만도 하지 않나요? 근데 좀 고민했어요. 31일이라서 근데 또 돌잔치면은 첫 생일이고 이런데 네네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하긴 또 이날이니까 사람들이 너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나라도 좀 가서. 그죠. 그쵸.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한둘이 아닐 거예요. 예. 회식이면 너도 나도 빠져도 뭐 딱히 문제 있는 건 아닌데 생일 잔치에 너도 나도 빠지면 너무 쓸쓸하니까. 그죠. 나라도 가주고. 애기 생일 잔치인데. 그래요. 뭐. 근데 왜 안 가세요? 저요? 뭐 막힐 것 같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싸패 같네요. 지하철 타면 되는데 그죠? 지하철 타야죠. 대중교통. 예. 아니 근데 가족들과 함께 12월 31일에는 있는 게 중요한데 네. 저녁에 여길 파티 남해 파티에 참석했다가 돌아온다. 그렇군요. 집비 멀라라고 하십니다. 제 상황이면 진짜 많이 고민될 것 같긴 해요. 돈 봉투를 되게 두툼하게 주는 겁니다. 가지 못하고. 아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돈 봉투를 평소에 3배 정도. 예. 괜찮네. 그리고 너무 미안하다. 이날은 내가 어려울 것 같다. 예. 저보고 게임할 거라고 하십니다. 게임을 켜놓긴 해야 돼요 그때. 아 예. 진짜요? 버닝이 있어가지고 아오. 예 자동 사냥으로 자동으로 아무튼 지금 다섯 개 맞고 네 개 안 맞았습니다. 다음은요. 네 5391님께서 생일은 아닌데 갖고 싶다고 말했던 물건을 친구 두 명에게 선물 받았어요.
한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사실대로 말하고 한 명에게 돌려주자니 둘 중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어차피 저만 하는 일인데 그냥 채소마켓에서 팔아도 될까요? 친구에게 말한다? 판다? 두 분의 선택에 따르겠습니다. 아하. 갖고 싶다고 말했던 물건을 똑같이 생일을 날려 하고 싶어. 되게 좋은 친구를 두셨네요. 그러니까요. 아, 좋은 친구일 수도 있고 여기저기 다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아, 이분이. 예. 네. 제가 보기엔 한 열댓 명한테 얘기했는데 딱 두 명이 준 거고. 아이고. 근데 이제 하나를 처분하면 계속 어느 순간 모르는 친구니까 삼자대면 할 일은 없을라나? 아 근데 선택사항이 너무 좀 그런데요? 친구한테 말하거나 팔거나? 예. 말하고 한 명에게 돌려주면 그 사람이 뭐 이제 환불을 받거나 교환을 해서 다른 걸 주실 수는 있겠죠. 아 그러네요. 예, 그런 식으로 약간 번거롭지만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냥 팔아서 뭐 현찰 이득을 취할 수 있고. 네. 예, 어떻게 할 것이냐. 말한다, 판다. 하나, 둘, 셋, 판다. 현찰 이득을 취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 아니 그건 아니고. 친구가 이거 교환하는 게 더 번거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아 근데 들었어요. 저는 파는 건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죄책감 들어서 그냥 차라리 좀 더 친한 친구에게 말하는 거죠. 역시 사페라고 하신 분인데 저는 그 제가 선물을 준 친구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아 네. 똑같은 게 겹쳤다. 근데 그냥 알아서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저한테 반품을 하면서 아 이것 좀 미안한데 아 그것도 겹쳐가지고 그러네요. 이거 다른 거를 좀 네가 또 준비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면 또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죠. 와 이거 뭘 사주지 또?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냥 두 개 다 쓰셨으면 좋겠어요. 두 개를 다 쓰라고요? 네. 그건 또 사페 같은 느낌인데요. 아, 다른 방에다 하나 더 놔둬라? 네 그죠. 어? 그게 뭐예요? 왜요 왜요? 그게 제일 이상해요. 아 진짜요? 그게 제일 이상한데? 평화롭지 않나요? 친구한테 말하는 것도 미안하고 파는 것도 약간 죄책감 들고 이러면 그냥 내가 두 개 다 가지고 하루는 이거 쓰고 하루는 이거 쓰고 어허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뭐 게임기를 네 두 개를 받았어요. 그러면 방 TV에도 연결해놓고 거실 TV에도 연결해놓고 그죠. 뭐 그래도 되고 아니면 본 집에 이렇게 보내도 되고 밥솥 두 개를 부엌에 두 개 놔두고 오늘은 이 밥솥 오히려 좋은 오늘 이 소트로 지을까? 현미밥은 이걸로 짓고 콩밥은 이걸로 지을까? 콘콘밥 약간 그런 느낌. 하나는 손가락으로 하나는 발가락으로 할까? 게임을? 아 약간 네 저는 너무 두 개를 아플 것 두 개를 같아요. 다 써라 로테이션으로. 네. 5391님께서 그냥 두 개 다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밥솥이 되더라도 그냥 하루하루 다른 걸로. 두 배럭으로. 와 이거 상상도 못한 처리법인데 진짜 역시 올림피아드 해결 방법 닿네요. 뭐 밥솥 하나에는 밥 짓고 하나에는 카스테라 짓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맛있는 거 두 개. 오 밥솥을 두 개 놔둬라. 이건 진짜 상상도 못한 해결법이네요. 그렇게 쓰시면 이도류로. 네. 예. 괜찮네. 근데 듣다 보니까 그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두 개의 심장도 있는데. 생활력도 있고. 두 배로 사용하는 느낌. 네, 엄마한테 칭찬받고. 두 배로 고맙고.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아. 두 개 다 쓰시면 좋겠어요. 홍진호 흐뭇이라고. 슌타니. 네. 알겠습니다. 자, 5대5가 됐어요. 어쨌든. 자, 다음은요. 다음은 1804님께서 친구가 오랫동안 백수였다 취직해서 이번 달에 월급을 탔어요. 한턱 쏜다는데 돼지고기랑 소고기 중에 뭘 사달라고 할까요? 소고기는 비싸서 눈치 보느라 많이 못 먹을 것 같은데 많이 먹을 수 있는 돼지고기를 먹을까요? 그래도 본인이 쏜다니까 비싼 거 사달라고 할까요? 소고기 vs 돼지고기. 야 백수 생활이 길었던 사람이 한턱 쏜다 취직해서 소고기랑 돼지고기. 저는 네 결정하셨어요? 네 그냥 보자마자 바로 결정했어요.
요즘 뭐 돼지고기도 싼 건 아니죠. 맞아요. 그리고. 돼지고기도 예. 근데 이제 소고기만큼은 당연히 아니죠. 자, 소고기냐 돼지고기냐. 하나 둘 셋. 돼지고기. 돼지고기. 나이스. 여섯 개 맞았습니다. 어, 왜 돼지고기예요? 아, 왜냐면 첫 월급이잖아요. 네네. 근데 소고기는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고 네네. 돼지고기를 사달라고 한 다음에 나중에 더 많이 열심히 우리 일해가지고 나중에 같이 소고기 같이 사 먹자. 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죠. 소고기 먹으면 월급 넘어갈 수도 있어요, 요즘은. 아, 그러니까요. 예. 진짜 만만치 않아요. 본인이 더 보태서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요즘 소고기는 살벌한 가격이더라고요. 아니, 진짜. 진짜 왜 이렇게... 네. 아, 안다. 소고기가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예. 아, 아무튼 네. 소고기 먹으면 그러니까 아예 우정이 깨질 수도 있어요. 네. 예. 깨. 예. 우정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정을 위해. 요즘 그리고 돼지고기도 보통이 아닙니다. 맞아요. 예. 제가 보기엔 아예 다른 걸로 간단하게 고기 말고 예. 술 한잔 할 수 있는 거. 물가만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비쌉니다. 자, 다음요. 다음은. 꾸딤님께서 결혼을 합니다. 오! 식당 예약을 급하게 잡으려는데 좋은 시간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토요일 아침 11시와 저녁 6시 둘 중에 언제가 그나마 나을까요? 오전 결혼식은 촉박한 느낌이고 저녁 예식은 저도 경험한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언제가 낫죠? 아침 vs 저녁. 어,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예. 너무 축하드려요. 어, 토요일 오전 11시랑 저녁 6시 예. 결혼을 해? 왜 화나셨어요? 왜? 어, 그래요. 뭐 의견이 갈리네요. 여러분이 의견을 왜 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축하드려요. 자, 11시냐, 6시냐. 아, 결혼식. 저도 저녁 결혼식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헤어지면 고민할 필요 없다라고 하신 분 있고. 왜 그래? 알아서라고 하신 분 있고. 선생님. 그러지 마. 하객의 입장에서는 어디가 좋다 뭐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예. 자, 가보겠습니다. 네. 11시냐? 6시냐? 하나, 둘, 셋. 6시. 왜요? 오. 6시가 나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 진짜요? 11시 너무 촉박하잖아요. 일어나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그거죠. 오후에 다른 약속을 잡을 수도 있잖아. 아. 그러지 않나요? 아니면은 이 결혼하시는 분이 진짜 친하면 같이 애프터 파티나 약간 그런 거 많이 하시던데 브이로그 보면. 아, 애프터 파티를 할 수 있는 점심 때? 네. 아. 6시엔 6시 내 고향 봐야 된다고 하십니다. 아, 토요일에 안 합니다. 네. 아, 진짜. 6시, 아, 6시면 지역에서 온 사람들 밥 또 못 먹고 간다? 아, 그걸 생각 못 했네. 근데 그럼 지역에서 너무 새벽에 올라오시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치면 또 11시도 되게 힘들. 그러네요. 아, 근데 진짜 생각을 못 했네. 11시랑 6시가 진짜 별로 안 좋은 시간이네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네. 시간이잖아요. 저는 항상 오히려 저녁 때를 더 좋아했는데. 아, 그렇구나. 예. 딱히 약속이 없어서 그런가. 아무튼 11시는 너무 촉박해서 예. 일어나서 바로 가는 느낌이라 귀찮았거든요. 아, 예.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요즘은 그리고 결혼식 잘 안 갑니다. 예. 아, 그렇군요. 아침에 진짜 첫 차 타고 오셔야겠네요. 아, 근데 11시면 또 새벽 차 타야 되는. 그렇죠. 내려갈 때는 편한데 올 이제 서울 오실 때는 되게 힘드시겠네. 아, 근데 제가 최근에 그 포항으로 이제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그때 한 몇 시 예식이었지? 그때도 오후 예식이긴 했는데 아침 차 타고 갔거든요. 네네. 근데 아침 차 타고 가면서 좀 잤어요. 예. 그래서 그냥 차 타고 새벽 차 타고 가면서 자고 가서 축하해주고 좀 여유롭게 논 다음에 올라오는 것도 아. 괜찮다고 생각해가지고 11시로 얘기를 했거든요. 아, 기차나 버스에서 자면 되니까. 네, 그죠. 오히려 자면 되니까.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건 인정. 이건 인정? 어, 여러 가지 종합해보니까 아침식, 아, 오전 11시가 저녁보단 낫다. 네네. 지역에 이제 돌아가시, 다시 되돌아가셔야 되는 분들 생각을 못했습니다.
버스 대절해서 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아, 네. 자, 그러면 시간상 마지막 한 방이 될 것 같아요. 아, 하나 네. 맞으면 로켓펀치 노래가 끝곡 나가고요. 맞아야 돼. 안 맞으면 그냥 여섯 개의 선물만 드립니다. 아, 이수연님 거. 네. 이수연님께서 다음 주가 부모님 결혼기념일이에요. 커플 운동화를 사드릴까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시켜드릴까요? 제 지갑 사정이 별로라 하나만 해드릴 수 있는데 두 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발, 식당 골라주세요. 부모님의 결혼기념일, 부모님의 커플 운동화, 아니면 고급 레스토랑 외식. 외식을 두 분만 가시는 건가? 아, 지갑 사정이 별로인 거 보니까 그렇지 두 분만 않을까? 가시는 거겠죠? 예. 그렇군요. 네네. 자, 신발이냐 식당이냐. 네. 신발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운동화는? 운동화요? 네. 그러게. 어르신이 신으실 만한. 어르신이 아니라 부모님이면 뭐 50대실 수 있겠죠, 그죠? 뭐든 가능하시겠죠? 요즘 편한 러닝화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또 예쁜 것 예쁜데 편한 것도 많아가지고 고무신 이런 거 아닙니다. 안 돼. 네. 예. 무슨 말씀이세요? 예. 크록땡 아닙니다. 힐리스 아니고요. 트레킹화 이런 거 말고 뭐 어땡 부츠 이런 것도 괜찮잖아요. 털신. 아빠가 그걸 신으실까요? 아 그런가? 네. 커플 운동화인데. 아 그런가?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가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식당! 왔어! 멤버들! 나 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로켓펀치 노래를 끝곡으로 선곡해드리겠습니다. 예. 나이스. 아니, 뭐, 신발이 생각이 안 나요. 등산화 말고는. 등산화. 그렇지 않아요? 등산화, 네, 트레킹화 이런 거 말고는 생각이 안 나니까. 맞아요. 이거를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예. 근데 커플 운동화보다는 약간 맛있는 외식을 하는 게 그쵸.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같이 있으면 이제 자녀분들이 같이 계시면 예. 오히려 또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아, 외식할 때? 네. 이제 아. 같이 먹다가 먼저 빠져주는 약간. 왜 빠져요? 소개팅도 아닌데. 그래도 두 분만의 시간이 필요하실 수 있잖아요. 부모님 뭐 하시라고 빠져요? 두 분만의 이야기 시간이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엄청 어색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자식들 없이 얘기가 될까요? 아, 그런가요? 부모님 무슨 할 말이 있을까? 혹시 뭐라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러다 막내 태어난다 수윤아. 그래요.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보고 또 사패라고 하신 분 있고. 뭘 사패? 아니 뭐가. 부모님들이랑 자식들이 같이 있다 자식들 빠지면 안 어색합니까? 어색하신가요, 여러분? 안 어색하신가요? 그러세요? 가끔 부모님이 식사하시다가 빠지세요? 네, 가끔. 부모님. 눈치껏 빠지신 거 아니면 그냥 갈 일 있어서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 그냥 약간 눈치껏 빠진다고 그런 느낌. 그렇군요. 어, 알겠습니다. 일단 일곱 개 맞았고 10개 맞아서 프리패스 출연권 얻는 거는 다음 주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아직 한 번 남았다. 열심히 해볼게요. 혹시 로켓펀치 곡 신청곡 있으시면 저희 로켓펀치 붐. 붐이요. 네. 노래 좋죠. 맞아요. 뭐야, 끝곡을 신청하신 분이네요. 다른 노래를. 아, 진짜? 여러분, 신청곡이 아니라 로켓펀치 노래를 튼다고요. 죄송해요. 제 노래를 틀어야 RPG 샤인의 네. 로켓펀치 노래를 틀어야 돼요. 로켓펀치 제너레이션. 로켓펀치 노래라고요?
더블 N 웨일의 로켓 펀치 제너레이션. 아, 그 로켓 펀치군.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배성재 텐 대충 결정해 드립니다. 로켓 펀치 수윤 씨와 오늘 함께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의 스코어는 팽팽했는데요. 7개 맞고 6개 안 맞았습니다. 아, 이게 좀 잘 맞는 분위기였으면 10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러게요. 상황이었는데 빨리빨리 했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칭찬도 듣고 야단도 맞고 의외로 좀 조련당하다 보니까 저도 욕심이 좀 생기는 어떻게 대충 결정해 드립니다. 새로운 느낌이었네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우선 재밌었고요. 또 새로운 선택을 들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또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딴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아 그리고 또 되게 사소한 귀여운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네네. 그 베텐러. 베텐러들. 베텐러 선생님들 귀여우시다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이분들은 전혀 귀여운 분들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귀여운 거 하세요. 괜찮아요. 귀여운 거 하셔도 괜찮아요. 아무리 크리스마스 박싱데이라 그래도 이분들은 귀엽지 않아요. 아, 좀 빡센가요? 박싱데이. 네, 박싱. 예. 예. 자, 다음 주에 10개 맞추기 가능해 보이나요? 아, 약간 서로를 배려해 보아요. 배려요? 아, 제가 좀 배려해 볼까요? 저도 배려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10개 가능할 것 같아요. 되겠죠? 네. 예.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 내야죠. 자, 수윤 씨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수윤 씨에게 끝 인사를 맡기고 저기 끝곡은 수윤 씨가 듣고 싶은 노래. 네, 저희 로켓펀치의 붐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면 되나요? 네. 아, 네. 자, 여러분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여러분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시초생 드세요, 여러분. 여러분, 시초생 드세요. 저도 사가야 되거든요. 멤버가 시켜가지고. 물량이 많나? 그니까요. 근데 없으면 어떡하냐? 없을 이 시간에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연락이 계속 오고 있어. 시초생? 많아요. 많아요? 이번에 엄청 찍었어요. 거기서 네? 일하세요? 아니요. 되게 잘 알고 계세요. 안녕. 나도 같이 먹어야겠다. 초콜릿 알갱이들이 진짜 맛있죠. 네. 맞죠.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크리스마스 방송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윤경 씨가 야식 추천 받는다고 하는데. 야식 추천? 그걸 왜 여기서? 스초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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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PPL 같네. 사진을 찍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필터 있니? 아니 근데 방송이 내일이어가지고 아 내일이구나. 아 맞네. 박싱데이지. 그러면 이렇게 하고 계시면 밥솥이라도 없으면 좋은데요? 두 개의 밥솥? 네. 잠시만요. 하나 둘 셋. 힘이 없어. 한 장만 찍을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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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들어가요. 밥 먹고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다음 주에 봬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